그거 보여준다며. 아, 그 에어드롭? 에어드롭 보여줄게요. 약간 그거 어려워요? 그거 뭐 에어드롭 에어드롭 그러던데 막 사진도 그걸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 아이폰이 뜨죠. 이거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문서 바로.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로 옮긴 거예요 거야, 지금. 하나로 옮긴 거예요? 응. 이거 30장? 아니요 30매 단문이고요. 이렇게 30매 바로 온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핸드폰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서핑 같은 거 하다가 뭔가 복사할 게 있어요. 여기서 복사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붙여넣기가 바로 돼요. 별다른 뭐 보내는 거 하나도 없이. 캡처도 되겠네요. 네, 캡처도 당연히 되고 사진 뭐 그런 거 다 됩니다. 물량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거 얼마인데요? 이거 제가 교육 할인 안 넣고 최저 그냥 기본으로 했을 때 대신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 왜냐면은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맥북 치고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지금 116만원이잖아요 얘가 낼 수 있는 성능이 윈도우에서는 삼성 노트북에 250만원, 300만원짜리보다 이게 더 성능이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 이거 안 사는 거야? 사는데? 많이 사나? 많이 사요. 네. 삼성보다 많이 팔려요. 네. 그동안 지원쌤이 쓰시면서 느리다고 생각했던 거 그런 거 전혀 없고 이게 뭐지? 느려지기도 하나? 안 느려져요. 그게 와. 인텔에서 벗어난 인텔은 사실 이게 뜨거워지면은 그 식히려고 되게 뜨거워요. 네, 스로틀링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성능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근데 M1 칩은 그런 성능이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없고 훨씬 더 이렇게 더 활용도 작업. 높을 정도로 음악 작업 이런 것도 되게 컴퓨터 성능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사실은 막 400만원, 500만원짜리 이런 컴퓨터에서만 되던 작업들이 100만원 초반대에서 할 수 있다. 아, 그 정도로 내가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사보세요. 잠시만요. 이거 만약에 사면 물어 연락해도 돼요? 네. 저 초기 설정은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왜 맥북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M1 칩이 뭔지 모르겠어. 이럴 때 그런 기술적인 그런 대단함을 설명드릴 뿐이지 정말로 이렇게 실사용에 대해서는 소유쌤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뭐지? 그거 할인은 얼마나 돼요? 모르겠어요. 맥북 에어가 원래 120만원인데 이게 지금 먹인 거라서 116만원이 된 걸 거예요. 15만원, 13만원 이럴 거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여기서 더 할인 안 되는 거죠? 네, 그쵸. 애플 공홈에서는 안 되고 그 외대에서 프로모션을 해주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에브리타임? 네, 에브리타임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학교 전산사에 물어봐도 다 알 거고 아마 귀찮아하긴 할 텐데 근데 그냥 보편적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교육 할인 받고서는 24개, 12개월 무이자 할부 하는 거? 한 번에 사는 거 말고요? 한 번에 사도 뭐 되시면은 살 수 있고요. 근데 보통은 막 할부가 붙으니까 메시지 되는 거? 진짜요? 네. 아, 메시지도 된다고? 아, 저 분노트 진짜 추천해요. 다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는 앱을 원래 사야 있는 되는데 거예요? 아, 앱을 사야 돼요? 네, 근데 앱이 5,000원인데 5,000원 이상 받으세요. 네, 들어가도 돼요? 근데 다음 1학기를 들어가도 돼요. 뒤로 이거 뒤로 이렇게 하면 뒤로 가게 가요. 이거 아이폰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제스처가 조금 비슷하게 봐요. 대박이다. 저 되게 선생님 앞에서 얘기하니까 되게 제조부입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원래 아이패드에 적어놨던 거거든요. 그럼 아, 이게 동기화가 돼서 그거 좋다. 이거는 이것도 아이드롭인가? 그거 에어드롭은 아니고 이거는 에어드롭 없이 그냥 그냥 서버 내에서 자동으로 어떻게? 그럼 보내는 거 아니면 자동적으로? 아, 자동으로 그냥 다들 동기화가 되는 라고 할까요? 어떻게 그러지? 그래서 선생님 혹시 네이버 클라우드 쓰세요? 저 그냥 아예 모든 걸 몰라요. 이게 그냥 서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장 공간이 또 하나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장 창고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자동적으로 어디 막 다운받고 업로드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들어가서 따닥 하고 다시 그건 끄면은 자동적으로 해서 저장이 되고 다른 곳에서 또 그걸 봤을 때 그게 저장된 것을 바로 불러올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안 해도 네. 인터넷만 연결되니까 된다고. 사실 맥북에서도 아이클라우드를 쓰시면 그냥 여기다가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아이폰에서 파일즈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편해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에버노트인데 에버노트가 이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들
많이 쓰시는 앱인데 이렇게 노트 정리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되고 물론 월 정액제긴 한데 네, 그 용량도 좋고 이렇게 좀 가시죠. 용량이 어느 정도인데요? 이거 저는 지금 무한으로 그럼 얼마인가? 1년인가? 1년에 4만 원? 1년에 4만 원인데 무한대로 이렇게 저장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게 저 1학년 2학기 때부터 녹음 파일도 다 했는데 와 진짜 나 근데 그거 터진다 그러는데 어 그럼 이거 해야 돼 이번에 해야 돼 그 지원쌤 노트북 킬 때 얼마나 걸려요? 아, 내가 지금 바로 뭔가 워드를 작성해야 돼 내 컴퓨터 꺼져 있어 딱 열고서는 전원 버튼을 켰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거. 기다려야 돼요? 요즘 정말 M1 맥북은 열면 켜져요 1초도 안 걸리게 맞아. 진짜 나중에 돼도요? 네. 네 이거는 그냥 지금 이 교생 기간에 혹시 샀는데 혹시 1초 안에 안 켜진다? 그냥 그 맥북으로 약간 저한테 네 책임을 물어도 돼요 정말로 진짜 빨라요 그 뭐지? 이거 핸드폰 지금 여기서 화면만 잠깐 켜주실래요? 이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요렇게 요 정도에서 켜졌잖아요 M1은 여는 순간 켜져 있어요 시동이 걸려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M1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당연히 네. 좋죠 프로인데? 아 인텔을 쓸 때보단 조금 버벅임이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MS에서 나온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근데 다 그 네이티브로 그러니까 다 지원이 완료됐어요 아 진짜? 근데 다 끝나가지고 아, 아마 지원쌤이 뭔가 막 그런 프로그램을 쓰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해봤자 뭐 한글 워드 아니면 뭐 그런 거? 피피.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미 전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도? 네 정말 난 그런 것만 써요 M1 딱 나오자마자 2주 안에 다 해결해 줬어요 처음에는 어 이거 안 되네 했는데 아 컴퓨터의 미래는 M1이다 진짜 미래가 M1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새로운 거 감사합니다 네 막 이거. 오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그거 아이폰인데 거의? 네 맞아요 최근에 있었던 앱들이랑 뭐 알림이 오면 이렇게 뜨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제가 여기 미리 보기를 좀 떠났어요 우와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건 책이죠? 아 이건 PDF인데 이렇게 해서 그 데스크탑을 여러 개로 쓸 수가 있어요 어 좋다 이것도 돼요 에어가? 네 다 돼요 이거는 기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넘어가고 그리고 저 하나 그 아까 다시 이거, 이거 있잖아요 네 손가락으로 하세요 네, 근데 이 친구 네 다음 페이지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우와 그리고 이거 아마 요렇게 하면은 확대도 될걸? 네, 이렇게 네. 두 손가락으로 하면 헐 이거 진짜 좋다 이거 공부할 때 좋겠는데? 공부할 때 네 공부 아이패드랑 같이 하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막 아이폰 같다 아이패드 같다 이랬잖아요 네. 애플은 생태계를 한번 갖추면은 뭔가 다른 걸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애플 제품들은 다 하나의 그냥 플로우로 그냥 쓸 수 있는 하나 더 볼 때 금방 배워요? 네,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나 네.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사람들 위기에다 점점 빨리 나거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 이렇게 분할, 화면 분할이 가능해요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것도 확대되고 네, 이것도 확대되고 이렇게 이거는 얘 돼요? 얘도 되죠 그죠? 이건 진짜 좋다 이래서 저 과제할 때 이 기능이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건 인텔 맥북이라서 살짝씩 딜레이가 보이긴 하는데 맞아. 딜레이가 M1... 보인다고요? 네 이게 어떤 게 이게 느린 편인 완전 느린 편 아니고 이게 M1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에요 이거 느려진 거 아니면 원래 이 정도인 거예요 얘는? 얘는 원래 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지원쌤이 이 삼성 노트북에 너무 크게 대이셔가지고 느려진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저 친구 5년 됐는데 5년이면 많이 된 거죠 근데 보통 제가 컴퓨터 그 수리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이거 처음 사갖고 갔는데 이거 얼마나 쓰냐 보통 컴퓨터 수명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대학교 들어갔다 끝날 때쯤 그 4년 정도라고 그러던데 유튜브 그게 저 수명이 4년 저는 3년 됐어요 네, 3년 보통 요즘 노트북 3년이고 근데 맥북은 수명이 조금 길어가지고 지금 막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에 M1을 지금 사면은 2030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왜냐면은 120주고? 지금 중고나라에 네. 봐도 2011년 출시 아이맥 2012년 출시 맥북 이런 것들 계속 많이 팔리거든요 계속 수요가 있고 튼튼하거든요 알루미늄, 통알루미늄 이게 지금 접하면 용접한 면이 안 보일 거예요 하나의 알루미늄을 통으로 깎아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네,
원래 보통 이런데 그 삼성 같은 경우는 뜯으면 뜯어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하나의 알루미늄 통이고 여기 합판만 분리될 수 있는 거. 얘랑 얘 하나예요. 아 진짜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을 플라스틱으로. 나 그럼 그 생시스 파는 기간에 살까? 그러면 해줄 수 있잖아. 앨범 맥북 에어를 산다면은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랑 내 거랑 똑같아. 네. 그리고 얇은 노트북들 중에서 키보드 타이핑 감이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야 되네. 네, 그래서 저는 M1 맥북 에어 최고의 가성비라고 생각하고 그 100만 원 초반짜리가 10년을 쓰고 또 삼성의 막 그런 200만 원, 300만 원보다 성능이 좋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아 배터리가 오래 가요. 그러니까 그럼 인텔은 이거 단점을 말해봐. 단점은 윈도우가 아니라서 어색하다는 거. 어떤 게 어색하다? 어색이 네 다른 거니까요. 그 아 그 말이구나. 이게 옆쪽에 있고 막 이런 거 말하는 네. 거죠? 한글도 있죠? 네, 한글이 있긴 한데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한국인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윈도우만 써보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은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은 그 윈도우 보급률이 90%를 넘으니까 저희들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막 이쪽에 키들이 있고 아니면 우측 마우스 키를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 맥북에서는 없으니 다른 거니까 틀린 게 아니라 이거는 요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약간 좀 더 직관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손가락 색깔은 뭐 있어요? 검은색인색? 베이직 스페이스 그레이랑 난 이 색이 뿐 이게 스페이스 그레이 요렇게 했다 골드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근데 실버가 사실 근본인데 전혀 색이 없어. 근데 이게 더 이쁘지 않아요? 이게 실버가 맥북의 역사를 알린 근본이고 그치. 사실 스페이스 그레이는 맥북 프로의 근본. 아 그건 맞아. 네, 맥북 프로가 나올 때 스페이스 그레이 그리고 약간 골드는 좀 라이트한 귀염귀염한. 근데 골드도 색깔 되게 예쁘다. 네 골드 굉장히 예쁘고 저는 사실 다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를 골랐지만 실버도 근본 색깔이고 골드는 또 또 직접 보시면은 아 이것도 이쁜데 나 얘는 안 사고 싶어. 아 그래요? 아마 이런 기술적인 설명들은 CPU랑 GPU랑 뉴럴 엔진들이 통합됐다 이런 거는 그냥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저쪽에 아까 평양면옥에서 화장실을 가는 게 지금 요 컴퓨터이고 M1 맥북은 여기 그냥 화장실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저는 유튜브에서 아까...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거 아까 밝기 어떻게 키웠어요? 아 이거예요. 이거 햇살은 대박이다. 이거 에어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프로에 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없어요? 아 이거 없어도 돼요. 선생님 이거 진짜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나 한자 쓰.. 난 한자를 아, 한자는, 쓰잖아요. 한자는 간축키로 이렇게 창만 띄울 수 네.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다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터치가 안 된다는 거죠? 터치는 안 된다는 건 너무 속상하다. 속상하지만 속상한 프로를 속상하지만 속상하면 프로를 사는데 또 프로를 사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죠. 애플이 원래 그런 식으로 장사 잘해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거 혹시 가까이 보실래요? 이거 지원생이 쓰던 노트북 가까이 보시면은 이 픽셀 하나하나가 다 깨지는 게 보일 거예요. 맞아요. 깨져요. 하지만 찍을 때 사진 특히 찍을 때 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래요?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 이 디스플레이 품질 자체가 눈도 덜 나빠져. 네 그쵸. 영업도 안 돼. 우리 엄마 컴퓨터가 거의 200대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터치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아무튼 겁나 좋은 건데 그것도 이런 걸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진짜 당장 사고 싶어. 이거 바로 와요? 다음에? 그날 오나요? 그냥 가로수길 가세요. 이거 지금 가로수길까지 안 가야 돼요. 여의도에 애플스토어 2호점이 생겼기 때문에 여의도에 애플스토어 2호점에서 그냥 카드로 긁어버리면 거기서 바로 박수 쳐줘요. 대학원 학생증? 대학원 안 가져오시네. 가져온 날 사세요. 응? 가져온 날 사세요. 아 그거 가서도 할인이 돼요? 네. 근데 얼마 할인 모르시는 거죠? 전 패드로 사가지고 저는. 이거 지금 맥북 에어 할인 안목 정가면은 120만 9천 원. 아 129만 원. 할인 받으면 116만 원. 근데 뭐 그 정도일까? 막 여기서 뭔가 스펙을 올리고 램을 올리고 이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어차피 기본만 해도 충분히 성능 남아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긴 게 에어예요. 이게 프로인데 에어 프로인데 에어 디자인이 프로랑 똑같이 나왔어요. 이제 거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얼마인데요? 그 가격 나올 텐데. 근데 이거 애플에서 10만 원. 어 지원 쌤 바로 사셨네요 이거. 네 어제 가로수길 가서 바로 샀어요. 아, 가로수길 가서 샀어요? 네. 진짜 행동력 쩐다. 13만 원 할인 받고 샀어요. 아 굉장하십니다 정말. 맥북 에어 좋아요. 완전 좋죠. 네. 끝.